오늘 말씀 잠언서 12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드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하자. 하나님은 행하신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삶이 바로 주권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권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셈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었는지 이 땅에서 내가 행한 그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자.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하는 천사가 있고 왼쪽에는 악한 일을 한 것을 보고하는 천사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굉장히 선한 행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객이 집에 왔을 때 아주 친절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행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한 일을 보고하는 천사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그와 같은 자기네들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알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알라의 천사들이 와서 그것을 다 보고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천사들로 말미암아 보고를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욥기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편만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에 편만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에스겔서에서는 많은 눈이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보시고 모든 걸 아시는 그분, 내 말 하나, 행동 하나, 마음가짐 하나까지 다 헤아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주님은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분 앞에 있는 책에 다 기록하신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말을 하면서도 내 심령에 생각과 입에 말이 다른지 그런 것까지 하나도 여러분 남김없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언행심사가 다 기록이 되고 다 아셔서 하나도 기록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자기 입으로 다 직고한다라고 말하죠. 거기에 다 기록이 됐어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스스로 다 직고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정말 이 땅에서 선한 일만 하고 칭찬받을 일만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냐고 두려운 일을 많이 했다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걸 갚아주실 때 내게 큰 두려움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말도 조심, 생각도 조심,
마음가짐도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 42장의 욥의 고백이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3절에 그의 고백이 뭐예요? 그가 무익한 말을 했다라는 것.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말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말 많이 합니다. 왜? 내 생각과 내 의, 내 판단을 말하니까. 근데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의가 옳으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옳은 것이지.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우냐.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에 기도하면서 하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 이게 가장 최선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울 때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특히 하우스 오브 지저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놓는 자가 되셔야 해요. 여러분 지체들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내어놓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도록 하려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걸 하되 내 의나 내 생각이 나오면 서로 부딪혀요. 다툼이 일어나요. 왜? 생각이 다르거든요. 살아온 방법이 달랐거든요. 모든 일을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화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한다면 거기에 내 의를 주장할 것도 없고 주님이 이끄심을 받으니 다 편안하더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입이 말한 것에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록에 족하며 그 말을 하는 것은 입의 열매가 그러면 무슨 입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입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입에서 야고보서 3장에 가면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온다 그러죠.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 입에서 두 가지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하나는 살리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고 다른 하나로는 하나님의 집을 허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인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입의 말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 누누이들은 입의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말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라고 말하는 말의 열매. 내가 먹는다라는 거야.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내가 복록에 족하다. 이 말씀이 잠언서 18장 20절에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잠언서 18장 20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른다. 그러니까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면 그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되지만 입에서 악한 것이 나오면 악한 것으로 배불러진다라는 거예요.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게 된다.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을 만족하는데 그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긍정의 말을 하시겠습니까? 부정의 말을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긍정의 말을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말을 하는 긍정의 말은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주고 힘을 줍니다. 보는 모든 것에 하나도 좋을 것이 없어도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어져요. 믿음의 선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믿는 대로 될 자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얻는다. 내 마음이 믿어야 의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의에 거하는 자의 마음으로 입으로 선포를 하면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좋아하죠. 그 혀를 쓰기를 좋아하지만 이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이 한 혀의 열매는 여러분이 책임을 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 의를 한참 자랑하다 보면 본인은 열심히 옳다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교만해져요. 야금야금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자기가 교만을 말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혀가 겸손한 말을 하는 사람은 계속 겸손하게 되어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이 나에게 열매로 먹는다는 걸 우린 절대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입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록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 예수님을 내가 주로 모신 상태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서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사람은 잘 입을 다스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입의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의 행함에도 다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이사야서 3장 10절에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행위의 열매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기억하면 돼요? 나무의 열매를 기억하면 돼요. 나무가 심겨진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겨진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고 생각으로는 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거기에 따른 나에게서 나온 죄인에게서 나온 열매가 맺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먹어서 먹는다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가 된다. 악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악에 대한 보응을 내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의를 행하다가도 불의를 행하면 어떤다 그랬어요? 그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전에 행한 의는 다 기억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열 번 잘한 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누구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다가 한순간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되어버리면 그 순간에 나는 다시 죄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인의 선택을 내가 정하거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가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주 되심을 보여주셨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어떤 분복을 누릴 것을 다 말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이제 듣고 믿는 사람은 주님을 주로 섬기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인데 믿는다고 말은 하고 생각을 하는데 내 입이나 내 행위는 여전히 내 것으로 나아가고 있으면 주인이 내가 주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 손의 행위대로 그가 보응을 받으리라. 이사야서 3장 11절에 그 말을 하죠. 이 말씀은 계시록에도 똑같이 말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것이라는 말을 하세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 행위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겼느냐에 따라서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말씀 앞에 그냥 아멘, 순종할 것밖에 없는 그의 일꾼일 뿐이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느냐.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내가 말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5절부터 무엇을 말해요? 바로 미련한 자가 누구이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를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행위는 하지만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안다는 거예요. 미련해서. 하나님을 주로 여기고 늘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사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그 지혜의 말씀에 사는 사람이죠. 지혜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지혜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될 때는 늘 그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미련한 자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외모는 그리스도인이고 생각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데 왜 미련한 자입니까?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한 것이 어떤 결과를 얻는지를 생각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늘 듣는 사람 그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앞에 너희는 경외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율례를 행하고 그 법도를 행할 것밖에 없다. 신약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그분께 굴복되어져야 될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될 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어야 너희가 산다 이 말을 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죽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의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이다 그러면 죽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진리 안에서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나는 여전히 내 길을 가고 있으면 미련한 자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옷깃을 여미고 겸손한 자로 허리를 동이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그는 지혜로운 자다 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이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 그리고 그것을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하려 함인 이유를 말해요. 간사한 유혹과 이 세상 풍조에 미혹받지 아니하도록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방인으로 우리가 살았죠. 이방인으로 살았고 그 안에서 행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뭐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역사를 따라 행한 것이죠. 그와 같이 이제는 행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자로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끊임없이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믿음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다가도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련한 자의 행함을 하게 되어져서 생명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면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내 생각과 내 의로 나와버리면 생명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할 정도로 여러분의 언행심사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순간순간에 회개하셔야 돼요. 순간순간이에요. 몰았다가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왜냐하면 이게 습관화되어져 있어 순간에 내 생각이 나와요. 순간에 내 말을 해요. 순간에 내 행동을 해요. 근데 이게 다 죄거든. 이게 생명에서 떠나는 거거든. 이게 사망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걸 바로바로 몰라서 바로 회개가 어렵죠. 근데 이렇게 늘 회개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르쳐주세요. 금방 이 심령에서 불편해져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금방 불편해지고 생각 한번 잘못하면 금방 불편해지고 마음 하나 잘못 보면 금방 마음이 불편해져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바로 회개해야 되는데 주님 잘못했어요. 한마디 한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라 회개가 되어지면 불안하고 편하지 않았던 마음이 편안하게 바뀌어버려요. 그때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함을 입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더럽혀지니까 금방 알아지는데 아직 거룩함을 입지 않으면 더러운데 하나가 더 더러운들 뭘 알겠어요. 잘 모르지. 그러니까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말씀 안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사람은 한마디 뭔가 잘못했을 때 금방 알지만 내 생각이 늘 나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게 나와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에베소서 4장 21절로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 말을 해요.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셨으니까 그렇다면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미련한 자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느냐. 미련한 자는 자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옛 구습, 옛 습성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던 방식으로 그대로 고수하면서 살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의 의로만 채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6절 미련한 자는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자기 생각인 자기를 주장하니까 분노가 푹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분노는 안 올라오죠.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없어요.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했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분을 나타내고 자기가 어떤 자기의 주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 원수 갚는 것을 네가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행동을 했으면 남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질책을 하고 분노를 해도 잠잠히 아버지께 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주님이 감동을 주신 대로 했사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께 맡기는 자, 그런 사람은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처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 자죠. 의를 말하는 것 같으나 의가 아닌 말, 이것은 영혼을 죽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생명의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내 안에 성령이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성령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령님이 그 모든 일을 온전히 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일하시는 데 쓰임을 받도록 나를 내어놓는 것뿐이지 내가 무엇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좌지우지할 게 무엇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알며 안다 한들 이 땅에서 아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를 무엇으로 말해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는 자요.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함으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면 당장 뭐가 안 됐을 때, 알아주지 않을 때 분노를 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맡긴 자이니까 슬기로운 자가 그 수욕을 다 참고 넘어가듯이 그와 같이 주님께 맡긴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입술은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내 안에 내가 있고 껍데기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사람은 자기는 옳은 것을 말하지만 사실상 거짓 증인을 하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마치 복음인 것처럼 말하는 모든 것, 다른 복음 말하는 건 거짓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음을 갖고 진리를 가진 사람은 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지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참 증인이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는 거짓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고 거짓 것은 악을 나타낸다. 그러니 자기의 분을 말하는 자는 뭐가 나타나는 거야? 진리를 말하는 자가 아닌 걸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사는 자, 이거를 늘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의 분별력이 생겨요.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알기 때문에 드러낸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뭐로 차이가 진다고요?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면 사람은 자기는 죽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항상 형제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의 안에서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형제를 세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의를 말하고 내가 옳은 것 같이 말하는데 다른 내 형제를 피 흘리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쓰러지게 하면 결국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진다. 아,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면 마귀의 자녀가 하는 그 짓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타나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칼로 찌르는 것까지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칼이 나와요.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래서 찔러 쪼개어서 그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입에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쪼개서 상대의 안 좋은 것을 드러낸다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롭게, 사랑으로, 온유하게 우리에게 인자로 임하세요. 사랑으로 임하세요. 근데 이것이 어미가 될 때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어미가 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선과 악을 쪼개서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이 입에 나오는 말이 날카로운 칼로서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의의 사람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말을 할 때도 기도하고 주님 말할까요? 주님이 아니 그건 말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교회 일을 도모하고 함께 일을 할 때 여기서 내 말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상처 입기도 하고 또 정죄 판단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세워져 간다는 걸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 그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함께 세워져 가는 거에 대해서 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믿고 그 안에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의를 말하기 때문에 칼로 찌르고 함부로 말을 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린 정말 여러분 지혜로운 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옳은 생각을 말해도 그 옳은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면 찌르는 살인의 죄를 지른다는 거예요. 우리 혀는 쉬지 않은 독이에요. 악이 가득해. 도대체 컨트롤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갈이 물려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서 옳은 말을 하여도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의에서 나오나. 똑같은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말씀과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양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형제를 권면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서 하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서 형제를 권면한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느냐 그걸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말하지 않겠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고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갓 온 연약한 영혼들을 실족시켜요. 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막 온 어떤 분이 있었어요.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부엌을 들어간 거예요.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고 씻고 막 한 거예요. 부엌에 이제 대장 되시는 권사님이 자기가 그걸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그거 어디다 놓으면 안 돼. 나름대로 자기가 해왔던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은 갓 들어갔으니까 이 부엌에서 뭐가 어떻게 되어 들어가는 거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권사님이 볼 때는 아 그거는 그거 하는데 쓰는 게 아니고 뭐 이제 이랬던 거야. 그때 권사님이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라면 아 저 사람이 지금 막 와서 몰라서 그렇구나 해서
그러면 형제님 이거는 이렇게 쓰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제 부엌에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부엌에 있는 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고 혹시 지금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만약에 행주를 걸레처럼 썼다면 조용히 그건 그다음부터는 걸레로 쓰면 되는 건데 그 앞에서 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시험이 들어서 바로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무슨 믿음이 때로 권사가 이러냐.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은혜 바빠져서 뭔가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바람에 이 사람이 시험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직은 막아낼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을 조심해요. 내가 뭘 안다고 내 생각으로 말해버리면요. 시험 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시험 준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는 옳은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해서 할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때 어디서 나와야 돼요?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사랑해서 말하는 자 되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이 혹여라도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생각하시고 한번 걸러내세요. 어디에? 십자가에 걸러내세요. 십자가의 망에 싹 걸러내서 그 피를 통과한 말, 사랑의 말로 말을 하면 절대 상처받지 않아요. 제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스스로 많이 묵상하고 또 새기고 하였었어요. 권면을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된 믿음 안에서 권면하고 위로를 해도 성령 안에서 위로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에 또 나를 돌아볼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받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또 귀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다 이거를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다 아름답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살리나요? 기억하세요.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는 모든 말에나 행동에나 주의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아는 지식을 쏟아버리면 그거를 쏟아낼 때 나는 아는 지식을 말한 것 같지만 그건 또 하나의 지식인을 만들고 내가 교만한 것처럼 똑같은 교만한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던 거거든요. 성령 안에서 내가 죽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는 것으로 깨달아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입술이고 살리는 입술이 되어져요. 19절에 오늘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라고 말했죠. 진실한 입술은 진실한 진리를 말하는 입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하는 입술. 그러면 그 입술의 열매들을 다 그가 먹을 때 그는 영원히 그것이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죠. 진리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했으니 생명의 열매가 나타났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영원한 나라에 누리는 나의 분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말로 꾸며놓은 것 같아도 이거는 잠시일 뿐이지 그것은 보기에 그럴싸해도 살리는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면 잠시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행위는 어떻게 돼요? 육체에 있는 동안에 뭔가 열심히 율법으로 지키고 열심히 애를 쓰면 그것도 주님은 또 귀하게 보시니까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그가 복을 받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사는 사람. 육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오직 성령님이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고 마음에 품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늘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는 사람은 그 주권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한 자에겐 실악이 있느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은 거짓의 아비의 마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부터 우리가 났음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우리가 욕심 가운데 행하고 모든 것을 거짓말을 하되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나타나면 악을 꾀하는 마음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아무리 충성을 하도 이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화평을 의논하는 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 도에서 화평함을 얻은 자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그 안에 속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으로 들어온 자들과 함께 세워가는 자이기 때문에 함께 돕고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세워가는 화평을 이룬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내 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절대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죄의 사람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그 진리에 따라서 거룩함을 받은 자로서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모든 것에 함께 연합하여 화평을 이루어가려고 세워지는 사람은 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요. 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사는 사람이요. 함께 주님 안에서 낳고 함께 주님 안에서 자라고 함께 주님 안에서 일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그 뜻을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가 행한 대로 그 열매를 먹는데 그 열매가 뭔가 하니 생명의 열매더라. 즉 그 몸을 세우는 열매를 이루더라. 양약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를 보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들어와서 그들도 살아 일어나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니 그들도 또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나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항상 그분을 주로 모시고 나는 그분 앞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뜻대로 행해야 될 일꾼인 것을 기억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나에게 맡긴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자다. 주님이 분명히 일을 맡겼어요. 일을 맡겨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이것을 맡겼을 때는 반드시 돌아와서 셈을 하실 날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한테 맡긴 것은 예수님의 생명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고 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것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던 나의 미련한 모든 것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며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수욕을 당해도 잠잠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만을 바란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것,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로 난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 한 집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계속 화목하게 함께 지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참 화목하게 지어지면 다른 사람을 이제 우리가 각각 전도해서 또 이렇게 생명을 나누어서 그들이 왔을 때 이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도 어떻게 돼요? 완전히 흡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걸 보고 배우게 되어지고 정말 그 사랑 안에서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령 안에서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고 있음이 그냥 보여지니까 그분도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게끔 바뀌는 거죠.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그러지 않고 자기를 나타낸 사람은 미련한 사람. 이러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맺은 거에 대한 열매를 먹게 되어져요. 그것은 패망이고 그것은 진노요. 어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의의 생명, 진리의 생명, 거룩한 생명.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보존함으로 분복을 얻는 자가 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분복을 얻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입의 열매로 분복을 얻는 만큼 이 입이 중요하고 자기 손의 행위대로 자기가 그것을 다 누리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모든 일을 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에 따라서 사망의 열매냐 생명의 열매냐를 얻고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내일의 나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함 우리의 언행심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그래서 함께 세우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요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자기는 죽이고 오직 예수님의 뜻만을 나타낸 자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잘 쓰임받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말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일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정말 주님께만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자가 없게 하옵시고 예수님만 높이시고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뜻대로 행하시는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 뜻대로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